네, 금리, 환율, 주가. 특히 최근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결국 올해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을 정할 것 같고 또 짧게 놓고 봤을 때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요즘 증권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변수 가운데에서 특히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이번 주 나올 페드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을 미리 전망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석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자, 먼저 지난 주말에는 미국에서 고용 쇼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또 시장에서는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저 예측보다 크게 지금 그 밑돌았는데 일자리 네. 창출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저 답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주까지만 해도 지난주나 그 지난주만 해도 그냥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이 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멈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보수 쪽의 해석하고 그다음에 진보 쪽의 해석이 상당히 다른데 보수 쪽의 해석을 먼저 본다면은 지금 정부가 노동자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실업보험에 매주 $300를 얹혀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 그 미국은 뭐 한 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연방 정부가 세우는 최저 임금도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임금 수준이나 생활 수준은 그 지역마다 크게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 그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그 일주일에 그 한 시간당 한 $15 정도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좀 도시 지역에는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 시간당 받을 수가 있지만은 좀 시골 분야 같은 데서는 그 시간당 저 임금이 $15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을 찾으면은 오히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군요. 보수 쪽의 입장은 그러면은 지금 이 실업 수당을 줄여야 될 때가 왔다. 예. 그래가지고서 주지사들이 앞서 나가가지고선 그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그 최저 임금 지원금을 네.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보수당 측의 설명이고, 이게 네, 네. 저도 조금 좀 설득력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런 상황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전서부터 염려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한 2~3주일 동안은 굉장히 그 일자리 숫자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멈췄다는 것은 여기에 좀 통계적으로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렇지만 또 진보파 쪽의 입장은 최저임금 뭐 지역별로 역시 중요한 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도 좀 코로나에 좀 두려워한다. 아직까지 특히 좀 보수 당이 많은 주에는 백신을 안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일자리를 대부분 보면 뭐 식당, 뭐 최저임금 받는 뭐 대면 서비스 많은 뭐 그 그로스리 같은 데서 슈퍼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일자리를 다시 찾기를 좀 무서워한다. 네. 그다음에 육아 시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집에 아이들을 볼 사람들이 없고 그다음에 아직도 학교가 부분적으로만 이제 다시 가동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두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일자리 상승이 갑자기 멈췄다. 지금 진보 측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한 주일밖에 이렇게 그렇죠. 그냥 성장이 멈췄기 한 주일만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단 한 다음 1~2주일 정도를 봐야 될 텐데 뭐 지역별로 설명이 다 틀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지방 지역의 그 임금이 낮은 쪽에는 확실히 실업보험으로 돈 받는 게 더 이익이고, 그다음에 도시 쪽에는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거기서는 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뭐 육아시설이 아직 뭐 가동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를 아직도 좀 두려워한다든지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뭐 숫자는 사실
추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네, 해석을 지금 뭐 하기에는 단정해서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을 위한 저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 옐런 장관의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제 생각보다 빠르지 않겠냐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고용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아, 또 그럼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안 올 수 있겠다라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런데 예. 저 그 이번에 저 그 실업 통계 나오기 전서부터도 대부분 경제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이 코멘트를 그렇게 과민하게 해석하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그 염려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 취지를 본다면은 뭐 이게 코로나 독감 정상화 때문에 그렇던지 아니면은 저 그 바이든 행정부 저 그 재정 정책 때문에 그런지 경기가 과열되면은 그러면은 뭐 연준은 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선 그 과열된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는 경제학 개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 아주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민감하냐. 아. 물론 그 옐런이 아무래도 저 그 연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경제학 개론 수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그 옐런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5년 동안 연준 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선 일부 사람들은 지금 막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이 좀 그 빠를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그 의외로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그 연준이 저 지금 그 너무 저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신호를 준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해석은 여러 가지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그 일반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했다. 요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수요가 많아지면 예를 부동산 가격 얘기할 때 수요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지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을 전망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발언을 했어야 신중하게 되는 게 발언을 했어야 됐다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하면은 또 시장에서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연준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연준이나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것도 역시 사실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의 해석이 지금 저 주식 시장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특별히 뭐 기업이나 경제가 잘 돼서가 아니라 물론 코로나 독감 그 회복 때문에 올라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 그 전서부터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거의 사상 최대 상태로 그냥 올라와 있는 그런 이유는 이게 그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돈을 넘어오니 뿌려서기 때문이다. 그런 그렇죠. 인식이 이제 팽배해지고 저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 정책을 시작하면은 또 팍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셨듯이 그 이번에 옐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는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뭐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요즘 뭐 곡물 가격, 비철금속 가격,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 정책을 빨리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주식 시장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식 시장 채권도 올라갔고 광물도 올라갔고 그리고 뭐 미국 신문 읽어 보면은 뭐 저 그 취미로 저 수집하는 야구 카드 그리고 뭐 그 옛날 만화책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네네. 것들이 지금 다 올라 있거든요. 아니 심지어요 백화점 가니까 뭐 소위 시계 뭐 이런 소위 이제 명품 소비에 하는 그런 품목들까지도
다 오른 거예요. 예. 와인 가격도 오르고 옷 가격도 오르고 뭐 다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별로 오르지 않았다가 지금이야 좀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는 게 생필품이죠. 네. 생필품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저 그 경기 회복 때문이냐 아니면 비용 증가 때문이냐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 정책을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려서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인데 우리나라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경상수지 수지도 지난주였나요? 네,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왔고 물가 상승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거의 11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저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한 2, 3개월 있다가 끝날 거냐? 네. 그러면은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아니면 지속될 거냐? 이런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지금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2008년 이전 지수로 보느냐, 이후 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2008년이요? 좀 그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인가요? 우리가 2008년 이전에는 이렇게 지금 M2가 지금 많이 증가한다. 부동산만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가지고선 인플레이션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전에 그 기대를 깎기 위해서 긴축적인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정론이었어요. 그렇지만 2008년에 들어오면서 이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깨집니다. M2가 오른다고 해서 꼭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M2라는 것은 유동성.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정부들이, 여러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2%가 안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렸어도 인플레이션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코로나 저 충격도 마찬가지고 회복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K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직종들, 특히 상류층을 위주로 해서는 코로나 독감의 소득의 영향은 거의 안 받았어요. 네. 오히려 소득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고 싶으면 소비를 못해요. 식당 못 나가고 여행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독감 이후 정상화 된다면 돈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보복 수요를 할 텐데 문제는 뭐냐. 보복 수요를 할 때는 선진국, 코로나 독감 정상화 된 국가서부터 시작할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수요는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공급은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그 공장 같은 걸 다시 가동해야 되고 그 고용을 다시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선진국은 정상화될지 모르지만은 원자재나 중간재가 나오는 일부 개도국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독감 때문에 제대로 수출 증가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초과 수요가 확실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이게 한 2, 3개월 있다가 끝날 거냐. 보복 수요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 끝날 거냐. 왜냐하면 아까 K형 때문에 선진국에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채도 꽤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류층의 보복 수요가 끝나면은 다시 수요는 정상화될 거고 그리고 또 공급도 역시 정상화될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다시 코로나 독감 이전 2018년, 19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일부 사람들 특히 2008년 이전에 그 지표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너무나 많은 돈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 수요가 계속될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전 조치를 지금서부터 취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임시적일 거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8년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염려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단기 뭐랄까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그리고, 앞서 K자형 회복을 K자형 말씀하신 게 그다음에 소비의 양극화, 그러니까 지금 소득의 양극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득의 양극화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의 양극화도 있어요. 어떤 국가들은 정상화가 빠를 거고 어떤 국가들은 정상화가 느릴 거니까요.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면 물가가 다 오르겠지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자산을 교과서처럼 살아야... 공급도 그냥 뭐 수요가 네. 올라갈 때 그냥 즉시 늘어나고 네. 수출도 그냥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네, 뭐 네. 그러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갈 거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낮았는데 더 낮아졌는데 네, 네. 그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그 우리나라 정도로 얘기한다면 1.5%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지만은 네. 우리가 2019년, 2018년을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좀 낮았어요. 우리가 목표 2%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1% 이하 되는 수준에서 이제 1.5% 뭐 2% 약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그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말씀하셨듯이 2%가 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완만한 그러니까 저 수준이다. 임시적으로는 네. 2% 넘을 수도 있어요. 저 지금 미국의 어떤 분석가들은 3% 이상도 몇 달 정도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속될 거냐.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수의 소수지만은 상당수의 그 분석가들은 이게 계속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와 연결을 좀 시켜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의 견해대로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도 지금 그 아주 빨리 그 금리를 인상시킨다면은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아마도 저 그 내년 한 2, 3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올리는 경우 그리고 네. 연준도 저 금년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그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예상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한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저 그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의 저 변수가 되는 거는 테이퍼링이죠. 네네. 테이퍼링은 언제 끝내겠다고 언제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없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그 금년 하반기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준 오직 약속은 우리가 충분한 그 준비 기간을 주고 얘기를 하겠다. 그것밖에 얘기한 게 없으니까 뭐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시작할 수 있으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저 테이퍼링은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뭐 테이퍼 텐트럼 같은 데서 봤지만은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 또 역시 시장에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투자자분들이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도 역시 소수파가 다른 파가 있지만은 네네. 거의 대부분 분석가들은 지금 이렇게 자산 그 가치가 높아진 것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네네. 요거는 중앙은행이 너무나 많은 돈을 지금 저 시장에 부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저 해석하는 게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이 돈을 저축에서 또는 주식시장에서 빼가지고선 네.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예. 그러면 또 주식시장이 저 그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중앙은행이 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작한다면 또 역시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좀 시작이 됐다. 주식시장에서 뭐 저 천천히 돈을 좀 뺄 준비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계속 아직 저 그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저 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당장 빨리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하긴 싫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수요가 좀 더 정상화되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긴축 정책을 시도하면은 이게 주식 시장이 상당히 빨리 떨어질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로 주식 시장이 잘 안 되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권 가격도 같이 올라가 다 올라가 있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캐시가 답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뭐 대체 투자 뭐 비트코인이든지 네. 광물이든지 그런데 그것도 거의 다 비슷한 현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냥 그 주식 종목을 잘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현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아주 유용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